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네요.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질문을 받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달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에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해탈시켜야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틀에 갇혀 사는 분들이라 재개발층에 남은 10%의 지주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개발에 동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딱 맞게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자기 이익을 얻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고집을 보시면 예, 불통고집도 있어요. 불통고집, 그 다음에 왕고집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 불통 이분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왕고집은 여러분들이 이분은 이해가 되면 자기 생각을 바꿀 줄 알아요. 그래서 왕고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납득이 되면 방향을 전환할 줄 알지만 이 고집 불통들은 이분들은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감정을 가지고, 왜냐면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 이성이 아니고 감정으로 오직 자기의 자존심을 예, 고집 불통 이거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도 마음 한 가운데는 자기를 알아줄 때 무너져요. 예,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그 마음을 그 마음에 공감하시리라. 그때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네, 존중해 줄 때 오게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말은 쉽잖아요.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죠?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존중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존중을 무심해서 하셔야 된단 말이야. 무심해서 이해해야지 마음이 하나로 되고, 무심해서 인정하고 무심해서 존중해야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그동안 경험으로 배운 지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처음부터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무심일 때 이분의 혼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감해서 이렇게 마지막 존중하게 되면 사실은 저 사장 봐서는 절대로 내가 안 들어줄 건데 당신 봐서 들어준다 하면서 그 문을 살짝 열면서 이렇게 홍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이때 써야 될 게 무심이라는 거. 그동안 경험이나 지식 갖고는 안 된다. 꼭 알고 해보시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자기 자리를 또 내려놓고 함께 해주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제일 중요한 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쉽다 하고 접근하셔야지 끝에 가면 결국 쉽게 결론이 맞힌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와, 고집 불통이네, 더럽게 고집 세네, 아, 이런 사람하고 뭐 상대하기도 싫다 그러고 되게 말 안 든다 이렇게 자기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관계는 더 멀어져. 이런 분일수록 무조건 제일 쉬운 분이 저런 분이야. 왜? 알아주기만 하면 금방 마음의 문을 열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에 적임자지. 아무도 못한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저런 분들이 쉬운 분이라서. 그래서 출발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이 그대로 씨가 되고 전달이 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기도할 때 스승님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읽고 하고 있으면 다른 분이 하시니 해야 하나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읽고 한다면 책 보고 한다 소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으로 하셔야 하는 마음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걸 여러분들이 안 하고 마음으로 하려면 나중에 가겠지만 처음에는 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외우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눈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면서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보면서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 방식을 써야 되니까 일정한 외우는 과정까지는 여러분 보고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전달이 보고 할 때하고 여러분 덕분 추구문 한번 내볼까요? 덕분 추구문. 세상 사람들아 이 세상 무엇이 귀한 줄 아시는가? 자기 자신이네. 자기 자신이 귀한 줄 모르면 어찌 옆에 있는 나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근데 이거를 지금 감정을 실어서 할 때하고 보고 하려면 이 글자 보는데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에너지 전달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나의 발이 한 발짝 내디딜 때 무엇이 밟히느냐? 나의 시간과 소중한 생명들의 받들음이여라. 지구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바로 알아두거라. 나의 지구 목숨은 모든 생명들이 목숨 바쳐준 덕분에 덤으로 살아간 줄. 이렇게 안 보고 해야 여러분 감정이 그대로 실리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보고 하세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 시간이 오고 그때는 마음에서 에너지가 함께 실려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로 전달할 때 감정과 마음이 함께 실려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신호가 인연 따라 온다는데요. 정말입니까? 예를 들면 뇌경색 이런 것도 인연 따라 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뇌경색 이런 것도 인연 따라 온다 이런 말을 쓸 때 인연 따라 온다. 인연 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자기한테는 막연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돌아가거든요. 그게 인연 따라 온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은 막연하게 아니 무슨 인연이 오는 거지? 이렇게 오히려 더 자신을 궁금하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로 딱 아시면 끝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본인하고 연관이 있어요. 본인의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위의 도움. 주위의 도움. 이거를 여러분들 이름을 붙일 때 여러분 이걸 본인 이렇게 인이라 그러고 주위 연이라 그러고 그래서 인과 연 합쳐서 인연법으로 예, 돌아가는데 이게 과보가 와서 인연과보의 법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뇌경색뿐만 아니라 몸에 오는 병이라는 건 신호. 이 신호들도 전부 다 인연 따라 오는 게 맞습니다. 인연 따라 온다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서 온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냐 보시라고. 본인이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플러스 에너지가 어떨 때 나올까요? 예. 고마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플러스 에너지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신호가 왔다 하더라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노력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마이너스 에너지, 즉 부정적인 에너지, 즉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 가지고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자기가 쓰고 있다. 그러면 주위에 도움이 마이너스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몸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임파액을 만들고 임파선이 생겨서 난리 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도록 즉 본인 쪽으로 마이너스가 오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걸 원인이라 그래요. 어려운 거 몰라 되면 고마워할 때 플러스로 바뀌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쉬운 거 하라는 거죠. 그럼 고마운 표현이 뭐예요? 덕분입니다. 그냥 24시간 덕분입니다를 계속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이 된다.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된다. 의외로 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몸에 신호가 없으면 원인은 이렇게 그동안 내가 고마워 안 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럼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그럼 고마워하라는 거지. 그럼 고마워 어떻게 해? 매사를 다 소중히 하고 존중하고 보답하고 덕분입니다 하라는 거죠. 덕분입니다 하는 되게 쉽죠? 본인이 덕분입니다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가 너는 그런 병이 오게 돼 있어 이런 말 안 돼.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런 말에 여러분 절대 휘둘리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사주에서 병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본인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써서 마이너스 기운이 와서 마이너스 몸의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인과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플러스 에너지를 쓰면 플러스 기운이 오기 때문에 몸이 뭐여 갈수록 좋아진다.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두면 사주 팔자 때문에 네 운명이 그렇다고 그것다 뒤집어 씌웠을 때 자기가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주 팔자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창조주라고 똑바로 아시라고. 보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방 보자고. 여러분은 플러스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창조주라고. 고마워 할 수 있잖아요. 플러스 만들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뭐 불평불만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만들 수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바르게 아셔서 제발 어떤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 힘이 바로 공부의 힘이다. 바른 알입니다. 네. 자,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 입학하여 다 잘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는 사기치는 팔자가 따로 있을까요? 내 주위에 피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곁에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멀리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을 해야 할까요? 한 동네에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사기치는 팔자가 따로 있을까요? 자, 사기치는 팔자. 자, 공부를 정확히 하자고. 사기치는 팔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내 인생을 지금 오르막 있죠? 가봤자 내리막 오죠? 또 뭐 내리막인 줄 알고 또 오르막 있죠? 이렇게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걸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다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나쁜 일만 있다면 나쁜 일만 있는 줄 알고 왜냐면 내가 하기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사기 친다고 생각한다.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가지고 그게 응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사기를 친다고 하면 이게 열쇠가 상대방한테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 치는 것을 뭐 함께 해주는 나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나한테 열쇠가 있잖아. 나한테 열쇠가 있잖아. 표현을 분명히 하시라고. 그리고
빤히 쳐다보고도 멀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쳐다보고 인사 안 하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하고 신호를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 때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살면 너무 힘들고 병 걸린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 플러스 에너지를 내는 사람, 이분들만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을 마이너스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 자꾸 멀어진다고. 그래서 스스로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왜? 좋은 년이 내 주위에 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이란 걸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사람을 볼 줄 알아라고 제가 수련할 때 지내보지 않고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열 가지 방법 이래서 수련 시간에 사람 보는 거 다 안내해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내가 때로는 피해야 될 사람 피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잘 보라고 간단하게 해볼게요. 부정적인 표현을 밥 먹듯이 많이 하는 분하고 자꾸 지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표현 쪽으로 마음이 자꾸 쏠려서 나도 모르게 물이 들게 되거든. 근데 이런 분을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사실 함께 해도 되겠죠, 그분을. 근데 이런 분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습관이라는 게 있다고, 습관. 그러면 이 오래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애를 쓸 일에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이걸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즉 돌감에다가 단감 접붙일 줄 안다면 내가 계속 옆에서 단감 접붙여 주어서 그분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니까 내가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지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교통정리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지금 현재는 현명하다. 한 동네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한 방에 안 자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한 방에 자는 사람하고는 어쨌든 내가 단감 접붙여서 긍정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대놓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요. 제가 안 보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항문 딱 닫고 항문에서 딱 힘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분 귀가 장난 아니네 해서 만만찮게 안 본다. 그냥 입으로 목으로 목소리로 냈을 때는 약하게 들리니까 까죽될 수 있어요. 딱 단전 딱 아래 항문에 딱 항문 닫고 항문 여기 의식을 딱 두놓고 여기서부터 표현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여러분이 배려도 할 줄 알지만 여러분이 용기 있게 이 용기 안에 뭐냐면 거절도 있고 확인도 있다 이거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거절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끝내주게 표현할 수 있어야 이걸 거절이라고 그러고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보시라고 배려와 용기가 없어 그런 말을 못하면 이게 성숙이 아니고 성이 바뀌어요. 미시로 미성숙이라. 근데 미성숙인데 위험한 건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자기 말 들으라고 어른 노릇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 이런 집은 다 어려워진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고집 펴고 지 말 들으라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럴 땐 나이가 어려도 용기 있게 거절과 확인을 잘하는 이분이 그 집에서는 어른인 줄 알고 그분의 말을 존중하고 따를 때 그 집안은 되는 집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덕분입니다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어휴, 우리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질문하시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분입니다는 어디서 나왔느냐? 요거 되게 중요하죠. 덕분입니다는. 자, 덕분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빡 안 나오자. 왜? 네? 아니, 이게 큰 소리로 팍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틀릴까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도와준 덕분인 줄 깨달아서 나왔다. 아, 자, 이러니까 우리 세계적인 인물이 질문한 거죠. 여러분은 도와준 덕분인 줄 깨달아서 덕분입니다 나온다고 이렇게 아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바라고 여러분 배속에서 아기가 먼저 나와야 걸어 다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도와준 덕분인 줄이 어디서 나오는 게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을 하니 자신은 공기 덕분에 물 덕분에 하늘 덕분에 땅 덕분에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줄 깨닫게 되어서 그 고마운 표현으로 덕분입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 앞에 다 잘라보고 여기서 나왔다면 누가 믿느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근본 뿌리서부터 차근차근 들려줘야지 아 그렇구나 이러지. 갑자기 이렇게 띠뿌리고 아니 엄마 아빠 열 달 동안 고생한 건 띠뿌리고 그냥 뱃속에 쑥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침이 그래서 엄마 말은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왜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엄마가 덕분 스쿨 만나서 스승님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존재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주네. 그 다음에 먹어야 살아가니까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줘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야 되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다 도와준 덕분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러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면 그분들에게 하늘 땅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마운 마음을 감사함을 표현할 때 제일 표현 중에 제일 좋은 표현 덕분입니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가 나오고 덕분입니다로 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게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서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엄마는 늘 덕분입니다를 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아빠하고도 너희들하고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덕분스쿨 스승님 가르침 덕분이란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덕분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란다. 우리 세계적인 인물 덕분에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는가. 그래서 엄마가 세계적인 인물한테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음. 와, 덕분이라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어디서 나왔다고? 오, 이제는 이제 출발이 자신이 혹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을 하니 내가 숨 쉬야 존재하고 먹어야 살아가니 숨 쉬려니까 공기가 도와줘야 되고 먹으려니 땅도 사람도 하늘 다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그 고마운 표현으로 덕분입니다를 하게 되었다. 이 가르침 덕분이라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안내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네.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니 삼재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라고요. 삼재 팔란 뭐 이런 거 들어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연과의 관계예요. 그분하고 내의 관계라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인연으로 풀어야 돼요. 왜 인연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인연의 만남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내가 그분한테 이번 생 아니고 전생에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생에 느닷없이 그분이 내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인연법
인과 법으로 이해해야 내가 중심에 서게 돼요. 잘 보시라고.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 삼재가 들어서 그렇다면 삼재한테 핑계를 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삼재가 잘 보시라고 세 가지 띠가 3년 동안 삼재가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동안은 삼재 들었으니까 맨날 그런 일을 당하겠네. 그럼 3년 동안은 아직 굴속에 가서 사람 안 만나고 처 밖에 있다가 나와야 되겠네.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왜? 삼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삼재가 원인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처음 여기 92년도 와서 이 시골 분들이 92년도 제가 왔는데 93년도 정초에 이분들이 와서 삼재풀이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삼재풀이 안 한다니까 자기들 다니던 절에 가서 삼재풀이 하고 왔다고 부처님 오신 날 오시는데 삼재풀이 잘 하셨어야 했다고 그래. 그럼 삼재풀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고 가르쳐 줬어요. 아주 쉬워요. 자, 남편이 사업에서 지금 망했다. 그럼 남편이 망했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까요? 세 가지 띠만 힘들까요? 그럼 세 가지 띠만 힘들다. 이거 뻥이네. 세 가지 띠만 힘들다. 뻥이네. 3년만 힘들까요? 빚 갚을 때까지 힘들까요? 3년 힘든다. 뻥이네. 이렇게 딱 한 번 가르쳐서 끝났다고. 공부라는 거는 진짜 임자를 만나면 여러분 설명 들을 것도 없이 한 번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방으로 끝났다고. 그 뒤부터 삼재 이야기 아무도 안 한다고요.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또 삼재 뭐 이런 말에 휘둘린단 말이야. 사주팔자에 휘둘리고.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똑바로 알면 그런데 눈도 깜짝 안 한다. 니나 그런 거 보고 열심히 해라고. 나는 근데 신경 안 쓴다고. 상종 자체를 안 한다고요. 왜? 차원이 아니잖아, 차원이. 분명히 알아야지. 세상이 인연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건 법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믿고 의지해야지. 변하는 데다 믿고 의지하면 맨날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눈밝은 선지식과 함께 하라는 게 그분은 늘 자신을 믿으라 그러고 법을 믿고 의지하라고 항상 자기 자신에다 힘을 실어준다. 그렇지 않은 분은 자꾸 내 말 들으라 그래. 내 말 들으라. 되게 웃긴다고.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알고 인연을 맺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연을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연을 판단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재는 끝났죠? 네, 한 방에. 이 세상에 세 가지 띠만 3년 동안 어렵단 말이 적용되는 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간혹 여러분들 확률이라 그래요. 그래 이 확률을 믿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확률. 우리는 뭐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믿고 살아야 된다 말이야. 이것만 차이가 나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내편 손자 그다음에 큰 며느리 많이 아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가표를 보내자. 자, 여러분들이 누가 아파서 기도해야 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시작이 끝이에요. 그거 꼭 아시라고. 기도하는 거를 제가 지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몸에 막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 몸에 뭐가 얽혀있는 게 제일 먼저 알아?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이 얽혀있어서 순환이 안 돼서 신호가 온다. 분명히 알으라고요. 그럼 자, 생각이 얽혀있는 생각을 제가 지웁니다. 잘 보시라고. 생각을 지웠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는 거지. 옆에 사람 아프다고 아프다로 출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프다 했을 때 원인을 알아라.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뭐?
복잡했어, 많았어, 생각틀 속에 갇혔어. 운이 생각이라고 알고, 그럼 그 생각을 치워야 된다. 그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나는 내려놔야지. 상대방은 아직 못 내려놓더라도. 내까지 생각을 들고 있으면 더 보태주잖아. 아시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내려서 아무 문제가 없네. 우리 손자 건강해졌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 건강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돼.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되네. 왜? 시작이 끝이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잖아. 이걸 여러분들은 이름을 알아나라고 이렇게 분별 하지 않는 상태 돌아 무심이라 그러고 이렇게 무심으로 치유를 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칠판을 이렇게 딱 다 지웠잖아요. 이게 무심 치유예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 항문에 의식을 두세요. 항문 닫고 항문에 의식을 두고 손자를 보라고. 항문을 의식이 주고 나를 보세요. 이렇게 손자라 생각하고 나를 보라고. 내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일어난다고 항문의 의식이 가 있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손자 치유를 했단 말이야. 무심으로 치유를 했다고. 이렇게 쉽게 해야 돼. 이걸 안 하고 내 마음이 따라가서 어이구 저기도 아프구나 이렇게 따라가면 보태줘서 더 병을 악화시킨다. 무심 치유하는 거 쉽죠? 제가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제가 무심에 딱 있어주고 그냥 손잡아 주는 거거든. 그럼 저는 여기 무심에 있으니까 무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미 해결되어져 있잖아요. 해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내가 딱 가서 보여준단 말이야. 느끼도록. 그럼 자기도 순간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해결돼. 이렇게 간단하게 무심 치유로 한 방에 끝나. 원리를 알아라는 거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 그래서 생각 그걸 싹 지워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순환이 잘 되어서 본래 자료를 해보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로는 내가 24시간 항문에 딱 닫고 의식을 거기만 두고 있어라. 그래야 손자고 며느리고 신경 끈다. 그래야 내 만나는 우리 집 가족들은 다 내 덕분에 무심해 있어주니까 치유가 돼서 다 좋아진다 이 말이야. 내가 따라서 아이고 아프구나 아이고 아프구나 이러면 보태주는 거다 말이야. 생각 따라가니까. 자, 정확히 아셨죠? 네. 잘 해결돼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살고 있는 짐을 매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 집에 딱 맞는 매수인을 만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거 똑같은데 매도 매수 이게 뭐 어려운 말인데 자 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매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또 부득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냥 내 집을 팔려고 합니다. 누가 사러 오면 여러분 팔려고 마음을 내보시라고. 그러면 마음을 내면 인연이 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인연이 옵니다. 근데 마음을 냈는데도 인연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을 낼 때 내 집 사는 사람은 대박입니다. 왜? 내가 이번에 복을 왕창 지어서 당신이 집 살 때 편안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인연에 따라서 집을 살려고 온다고. 살려고 오면 예를 들어서 1억 6천 받아야 되는데 이번은 1억 4천밖에 안 준다면 얼른 퍼뜩시게 1억 4천에 주라 이 말이야. 왜? 나는 복을 짓겠다고 출발해라는 거야. 왜? 내 복 통장에 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풀린다고요. 그때 빨리 알아라. 내 복 통장에 잔고가 없네. 이때 빨리 복을 많이 지어놔야 되겠네. 이렇게 출발하시라고. 그래서 복질 기회에 만나는 분은 대박이단 말이에요. 왜? 내가 복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왕창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왕창 복을 여러분 2천만 원, 4천만 원 왕창 이렇게 지시라고요. 그럼 복을 지어놔서 여기 돌아와서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돌아온다고 이래서 하라는 거예요. 2천만 원 못 받고 4천만 원 못 받으면 내가 왜 군하겠어요. 이 지구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마음을 복지어서 복받으려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실농이야.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농사 짓기 수확이 잘 돼. 그거 꼭 알아두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고 제가 계속 인연이 오면 그냥 주라고 주라. 복을 왕창 짓고 그럼 한 번에 끝나.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놓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시간 쏟고 에너지 쏟은 게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도 넘어요. 몇천만 더 받을 하는 게 이걸 하라고. 그러다 밤새 안녕하면 그 뒤치다거리 자손들이 해야 되면 골치 아파요. 제발 좀 알아라. 복 왕창 지라. 그러면 해결된다. 선생님 덕분에 이 집 잘 팔렸다고 큰 박수 축하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멀게만 느껴지는 구름이 요즘 구름 보면 신기하게 엄청 가깝게 느껴지는데 왜일까요? 아, 내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보이는 게 달라진다. 이분 질문하셨는데 예, 구름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학문 닫고 학문의 의식이 가 있으라고. 엉뚱한 거 이런 거 한다고 시간 보내지 마라.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시간 보내는 겁니다. 오직 내 학문을 닦고 학문의 의식을 닦고 마음이 요지부동으로 딱 있으면서 무심해서 한 생각 내주라. 왜 지나가다가 저 집 어려움 저 집도 장사 잘 돼서 대박 났어 고맙습니다 저 사람 잘 돼서 고맙습니다 이런 그런데 시간을 보내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거 여러분 말 안 되는 게 20만 원씩 구글에서 에어컨 설치하기 이런 거는 할 것 같은 벌써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지구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 살리기 지금 천일결사하고 들으면 두 번째 천일결사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지구 한 번만 생각해봐. 내 시원하려고 에어컨 설치하면요. 나는 시원한데 그 더운 거를 옆집에 다 보내. 옆에 사람은 덥든지 말았든지 내만 시원하다고 하는 게 에어컨이에요. 그건 뭐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게 아니다. 제발 여러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더워야 겨울 잘 보낸다. 이거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 덥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름 덕분에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는다고 고마워하라. 실제로 오늘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공부 자세가 열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어느 때보다 막. 그래서 열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공부 열공하는 걸 처음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게 질문을 하셨는데 수련회 문 오셨는데 선생님이 어쩝니까? 우리도 열 가지 사람 보는 걸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예, 쓰는 분이 있어요. 예. 사람 보는 열 가지 쉬워요.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할 때는 외우기 쉽도록 제가 해준다. 왜? 그래야 기억이 금방 날 수 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은 위에 눈이 있어요. 그죠? 사람 볼 때 눈부터 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눈이 보는 눈 길이 있어요. 길이. 에너지가 나가는 길이에요. 그때 이게 눈이 한번 보라고 눈이 딱 상대방 이렇게 눈을 딱 맞춰야 돼. 이 눈을 못 맞춰. 눈이 왔다 갔다. 그러면 이런 분이 뭐 안정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하고 함께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왜? 눈 초점이 딱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길이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한 곳에 가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종 잡을 수 없는 사람은 마음 중심이 안 잡혔다 소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는 삼가라. 네.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눈 밝은 선지식이 돼서 그런 분들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분이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눈길 하나만 보러 눈길에 한 곳에 집중을 못한다. 이때 마음이 한 곳에 못 가 있다. 그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보십니다. 자, 두 번째 눈 밑으로 쭉 내려올게요. 내려오면 여기 입이 있어요. 입. 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 말귀를 한번 보라고 말. 말을 하는데 이분은 말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끝이 올라가서 끝나는 분은 어때요? 말길에 끝이 올라가면 알아요? 끝이 올라가면 기가
살아서 운이 좋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말이 끝에 가면 희부지한 내려간다. 말길이 흐려지고 내려간다. 그럼 이런 분하고 함께 하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게 금방 습관이 돼서 조금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표가 나요. 바로 덕부입니다. 끝이 내려갔지? 덕부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렇게 사람 보는 게 쉽단 말이야. 간단하고. 그래서 배워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입만 뻥끗한 말을 하는데 흉 보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흉 보는 거. 꼭 남 이야기 꺼내가지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흉 보는 죄. 그분하고 가까이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말을 하는데 보면 꼭 부정적인 걸 말하죠. 부정적인. 부정적인 걸 많이 해.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면 좋을까요? 네. 절대로 함께 하지 마. 이런 절대로 붙이면 절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음에 자꾸 물들어서 세상을 긍정으로 못 봐. 왜냐하면 자꾸 비난하고 막 안 좋게 보다 보면 진짜 그럴 것 같거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걸 따라서 욕을 하고 있어요. 네. 쉽죠? 네. 그 다음에 세상을 자기가 바르게 판단한다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막. 근데 이런 분들 옆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루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은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함께 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꼭 달리기 할 때 보면 이분이 1등해요. 항상. 근데 나중에 보면 같이 안 뛰니까 혼자 뛰어서 1등했는데 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제가 1등했다 이야기하지. 몇 명 뛰었나 이거는 아무도 안 물어보거든. 왜? 지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 네 잘났다 네 혼자 다 해물어 하고 아무도 같이 안 한다고. 왜? 이분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지가 세상 바르게 판단하는 큰 소리 치니까 누구를 존중하겠어. 내 말 따라. 내 말만 들으라니까. 내 말 들으면 다 된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금방 알겠죠? 이렇게. 자, 눈길, 그 다음 말길 봤죠? 그 다음 몸, 이렇게 몸. 몸 볼게요. 몸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세가 바르죠. 몸을 이렇게 가면 자꾸 몸이 흔들흔들 이렇게 할 때는 이분에 문제가 있다 소리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그런 분 치료하려고 가까이 하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는 함께 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네. 몸이 이렇게 흔들거린단 말은 항상 그 안에 마음이 흔들거린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개씩 하고 한 개씩 하고 그분하고 여러분 함께 하면 뭐를 이룰까요? 이루기는 그냥 그분 때문에 열받아요. 아 답답해 죽겠다 막 이런 성질을 안 낼 성질을 낸다고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럼 쳐라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자기가 어때요? 자기 에너지가 날라가 기운 빠지고 그래서 빨리 안 하는 분은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하면 그냥 너 잘하는 거 하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만 본다. 이게 지켜만. 옆에서 딱 지켜만 봐. 같이 뭐 참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냥 감마 보고 있어. 이쪽에 좋으면 가고 저쪽에 좋으면 가고 늘 이렇게 감 보고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는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 전부 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정리해 준다. 생각. 생각이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면 좋습니까? 아, 안 좋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복잡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도 뭐 나올 똥 말 똥 빨리 못 나와. 왜?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런 분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어요. 그다음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왔다 갔다 되게 번잡스럽고 복잡해. 네. 그다음에 자 생각이 많은데 생각을 더 깊이 해. 깊이 해가지고 뭘 하냐면
엄청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까뭉개는 겸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니보다 낫지만 일부러 내가 낮춰준다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도와준 덕분이라 겸손하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막 그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생각이 뭐가 있냐면 나는 네보다 낫다 하고 까뭉개는 방식을 지나친 겸손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10가지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그냥 흘린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살 때 사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사용하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적용을 해봐라 하고 그리고 전해주고 이런 걸 한다고 이 여름에도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이 질문한 덕분에 보너스 받으시니까 그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덕분입니다. 질문지 다 온 것 같은데? 다 왔습니까? 혹시 뭐 질문을 해야 되는 문의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멀리서 시간 내서 와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 덕분에 곡식이 있고 여름 덕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